촬영장 비하인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카베이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민경입니다. 오늘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신차는 아니지만 20, 30대 젊은 층이나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죠. 베뉴를 준비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나 아쉬운 점까지 솔직하게 리뷰해볼 테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베뉴는 애초에 현대차에서 액센트를 단종시키고 출시한 모델이다 보니까 액센트급의 차를 컴팩트한 SUV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는 이 베뉴를 혼라이프용 SUV, 그러니까 주로 차를 혼자 타는 1인 가구에 적합하다고 마케팅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1인 가구에 특화된 차량인지, 아니면 만들고 보니까 1인 가구용으로밖에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둘 중에 뭐가 정답인지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일단 오늘 보여드리는 이 차는 근처 소카존에서 빌려온 거라서 가장 기본 등급에 옵션도 전혀 하나 안 들어간 상태라는 걸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금액대 자체가 막 고급진 느낌을 기대하고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은 뭔가 팰리세이드가 살짝 떠오르기도 하고요. 소형 SUV 중에서도 진짜 가장 작은 게 이 베뉴인데 그래도 나름 SUV 느낌이 나요. 저희 카베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저희 회사 차가 스토닉이거든요. 이게 뭔가 해치백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애매한 디자인 때문에 스토닉은 진짜 별로다 하는 분들 많았죠. 근데 이 베뉴는 딱 봤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SUV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작고 가격까지 착하다 보니까 20, 30대 특히 여성분들한테 은근 인기가 좀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진짜 면허증만 있는 초보 운전자들이 이 베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베뉴가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보고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그릴이었거든요. 십자 모양으로 들어간 이 그릴이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실물도 역시 좀 별로긴 해요. 그래도 이거 최상위 트림인 플럭스 등급으로 가시거나 익스테리어 옵션을 추가하시면 좀 더 괜찮은 디자인으로 바뀌는데요. 사실 모던 트림에 옵션 넣는 거나 플럭스나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서 최상위 트림인 플럭스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최상위 트림인 플럭스까지 가도 1열에 통풍 시트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베뉴는 이것저것 옵션 다 넣고 차량가 올려서 타는 것보단 그냥 어느 정도 저렴한 맛으로 타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다 포기해도 이 그릴만큼은 진짜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애프터마켓에서 이 그릴만 따로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베뉴는 앞모습보다 이 뒷모습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중앙에 이렇게 베뉴라고 레터링 엠블럼이 깔끔하면서 나름 고급지게 들어가서 이 후면부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출시된 지 좀 된 차다 보니까 다들 실물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사실 외관보다 더 궁금했던 건 내부 공간감이나 편의사양이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아, 이게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간 것 같아요. 내부 마감 처리도 깔끔한 편이고요. 근데 내부가 살짝 더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은 진짜 없죠. 이런 소재 같은 데서 느껴지는 아쉬움들은 시작가가 1,400만원대라는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소형 SUV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로 출시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 내부 공간감이 너무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베뉴는 같은 소형 SUV라고 해도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셀토스랑 비교하면 휠베이스가 110mm나 짧고 심지어 경차인 레이랑 휠베이스가 똑같은데도 경차 혜택은 못 받는 그런 차인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소형 SUV가 이 베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SUV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정말 최대한으로 내부 공간을 확보해 준 것 같네요. 운전석 시야도 시원하고 여기 A필러도 얇게 들어가서 딱 앉았을 때 정말 앞이 잘 보이거든요. 운전이 서툴수록 시야 확보가 중요하니까 이런 SUV를 타는 게 더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아무래도 주차겠죠. 나는 주차 때문에 경차밖에 못 타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경차를 주로 타고 다니는 여성 운전자인 제가 직접 이 베뉴로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빛이 내린다.
제가 실제로 촬영장 같은 데 이동할 때 경차를 주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큰 차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주차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얼마든지 타고 다니고 주차도 할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뉴는 차체도 진짜 작은 편이고 금액대도 저렴해서 실제로 운전하기도 쉽고 진짜 첫 차로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핸들도 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고요. 가장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 베뉴에는 통풍 시트 자체가 없다는 거. 이거 나름 신차인데 진짜 통풍은 옵션으로라도 좀 넣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 위에 이 부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대체 뭔가 싶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완전 이시국 에디션으로 딱인데요. 여기다 환경 물티슈나 마스크 같은 거 두고 쓰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2열은 리뷰하시는 분들마다 평가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2열이 실제로 베뉴 리뷰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일단 레그룸이 그렇게 여유있는 편은 아닌 것 같죠? 무릎이 닿거나 진짜 못 앉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엄청 넓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이래서 현대에서 혼라이프를 즐기는 혼적을 위한 SUV다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건가? 근데 이 베뉴가 인도 시장에서는 패밀리카로 팔리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이 베뉴를 패밀리카 용도로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애들이 어리다고 하면 공간감만 두고 봤을 땐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레그룸이 좁을수록 이 2열 시트 높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높이감이 있어줘야 다리를 편하게 둘 수 있는데 이 베뉴는 SUV 특유의 높은 전고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이 전고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2열 시트 높이 세팅을 잘 해줘서 실제 공간 보다 좀 더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2열에 USB 같은 게 전혀 없어요. 1열과 마찬가지로 편의사양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베뉴는 공간 활용은 진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잘 해줬다. 근데 저렴한 가격대만큼 편의사양에서 원가를 많이 절감한 티가 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트렁크 리뷰 때문에 세단보다는 SUV 차량을 더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 베뉴도 소형 SUV니까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얼른 타서 공간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봤을 때도 이 트렁크가 안쪽으로 많이 깊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렇게 다리를 뻗어 보니까 끝까지 닿을 정도고요. 이제 제가 거의 인간 줄자나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이렇게 커버를 제거하면 위쪽으로 공간이 조금 더 생기긴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짐을 싣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초소형 SUV인 베뉴는 직접 보니까 솔직히 좀 아쉬운 점도 군데군데 좀 있었지만 시작가가 1,400만원대라는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초보 운전자나 사회 초년생 중에서 나는 진짜 죽어도 경차는 너무 타기 싫다 꼭 SUV를 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겐 메리트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뉴를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비싼 보험료나 사고에 대한 부담 차량 감가까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신차로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카베이의 신차 장기 렌트인데요. 이 베뉴를 매달 월 렌탈료만 내면서 신차 장기 렌트로 타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1661-5519 카베이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카카오톡 풀친 링크를 통해서 상담 접수 부탁드릴게요. 어느 순간부터 이 소형 SUV에 대한 인기가 정말 높아진 것 같은데요. 제조사마다 이 소형 SUV를 계속 출시하면서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오늘 이 베뉴 리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말이 베뉴 살 바엔 셀토스 산다, 베뉴 살 바엔 아반떼 산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정답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금액 선에서 내 취향껏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베뉴는 저렴한 금액으로 SUV를 타고 싶은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생각으로 구매하신 분들한테 진짜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영상에 대한 내용이나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창에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진짜 정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직도 카베이 채널 구독 안 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카베이 민경이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